앨범을 이제 막낸 원이라고 합니다. 제 방을 보여드릴까요? 제가 키우는 야자수예요. 장식용으로 있는 제 LP 두 장이 있고요. 와, 이제 기대치도 되게 높으니까 악플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네, 그것도 일단 관심이니까 그냥 그런 선입견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 더 보는 관심 갖고 좋아져 관심 많죠. 그냥 그렇게 뭔가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거에는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우리 그냥 막 길렀던 건데 시간 좀 지나면 진짜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. 아예 별로. 아니 근데 내가 그냥 그래랑 헤아릴 이번에 어디 나왔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약간 내 의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좀 가볍고 뭐 다운돼 있는 느낌이었어요. 아 근데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 내가 작업할 때 되게 다운돼 다운이었고 막 우울했으니까 좀 더 영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. 어. 영한데 마냥 밝기만 하진 않은 거. 아 요새 스튜디오 지브리 있잖아요. 거기서 나온 그게 있어요.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막 이 같은 게 제목이 바다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음악인 것 같아. 집에 자러밖에 안 오긴 하는데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가끔 친구랑 술 마시고. 작업을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싶을 때 영화를 봐요. 제가 원래 애완동물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 돌봐주니까 식물 같은 거 좀 관심 생겨서 알아보고 있어요. 보시죠. 장난 아니죠. 신비한 식물들이랑 꽃들이 진짜 많아요. 식물을 키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두 달 전에 여기서 제가 야자수를 사갔었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. 이곳에 굉장히 예쁜 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. 식물들이랑 이것도 괜찮고 요즘 이런 몬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네. 돈 두둑히 들고 오셔야 돼요. 네 가끔 술 마시면 좀 약간 기분 좋아지는 편이라 우울할 때 안 마시고 그냥 기분 좋을 때 좀 마시는 것 같아요. 보죠. 어쩔 수 없죠. 아까 그냥 좀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원 노재능 되게 웃겼어요. 그냥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. 그걸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것도 더 웃긴 것 같아서 이렇게 훑어보는 것 같아요. 헤아의 노래 나왔을 때 안 봐야지 하는데 막 이동시간 너무 많잖아. 한 시간 동안 뭐해. 헤아의 무슨 막 버전 듣고 싶네요. 아니에요, 엄마. 내가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. 이런 거 있단 말이야. 쇼미 하고 1년 반 전에 어쨌거나 맞는 거고. 그때 당시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보여줄게 이 마인드였어. 그래서 음악들이 좀 우울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음악하는 게 되게 어리석고 진짜 맞아. 쓸데없는 짓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껴. 저 진짜 그 말 들으면 진짜 약간 소름 돋아요. 아니죠. 근데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라는 말은 좋았어요. 얼굴 천생 진짜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릴 때 동경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